안녕하세요, 려독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들 난리도 아니죠? 제가 살고 있는 저희 매장이 위치한 이 김포에서도 최근에 확진자가 나오면서 길거리에 진짜 개미 새끼 한 마리 없어요. 사람들이 한 10분의 1로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어? 그래서 아무튼간에 저도 살고 저희 직원들도 살고 저희한테 PC를 구매해 주시는 고객분들께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방역 작업복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역 작업복과 마스크를 제가 직원들이 오면 직원들한테 하나씩 나눠주고 이렇게 해서 일을 시킬 거예요. 과연 어떤 반응들이 나올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한번 보실까요?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10시 25분이에요. 저희 직원들은 토요일날 10시 반까지 나오라고 해서 한 5분 남았는데 이 새끼들 하나도 안 오네. 너나 잘하세요. 일단 오는 순서대로 한번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묵수라는 직원이 있어요. 묵수라는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이 가장 빨리 와요. 항상 그 직원이 1등으로 와요. 지금 왔어야 되는데 안 와요. 여기 오네요. 많이 하세요. 뭘 준비한 거야? 이거 입고 이래 이제. 이 친구는 말이 없어요. 무건수행 중이에요. 그래서 별명이 묵수입니다. 동현이 온다. 저희 그 두 번째 직원 펄크예요. 저 친구는 골격 자체가 이 세상 골격이 아니에요. 빨리 와. 어서 와 동현아. 널 위해 준비했어. 이거 입고 이래. 동현이 거 핑크색이야. 어? 핑크색이야. 그럼 바뀌었어. 핑크색이요? 이거 입어. 너 핑크색 좋아하니까 이거 입어. 마지막 직원만 오면 됩니다. 지금 10시 28분인데 10시 28분이에요. 희정 나 희정 와 희정 희정. 어 오네. 제도 하나를 줘야 되겠죠? 세 번째 직원은 예스맨입니다. 네 밖에 안 해요. 안녕. 네. 안녕. 방역복 여기 입고 이래.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직원들한테 환복을 시키고 일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가서 옷부터 좀 갈아입고 와. 제가 어제 약국에 가가지고 요 부품 박스들에 혹시라도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약국 약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에탄올 있잖아요. 소독용 에탄올을 여기다 좀 뿌려주고 하면은 괜찮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품들을 싹 깔아놓고 에탄올을 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 뿌리고 그리고 나서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 퇴근할 때부터 지금까지 한 12시간 이상 지났으니까 얘네들이 다 말랐겠죠. 이 상태로 조립을 하고 조립을 다한 다음에 이 택배기사님이 가져가기 전에 이 박스에다가도 이렇게 짝짝짝짝 한번 뿌려가지고 보내드릴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이거 받으신 분들 박스가 이게 이렇게 이렇게 뿌려지잖아요. 요거 때문에 박스가 약간 우러 있거나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뭐 다 건조가 돼서 나가긴 할 텐데 그렇게 되면 이게 어디 젖은 게 아니라 저희가 일부러 이렇게 에탄올을 박스에다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참고해주세요. 방금 택배가 나왔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오늘 이렇게 온 거예요. 택배 오늘 왔는데 AMD 요 AMD에서 제 아는 동생이 AMD 직원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요 마스크를 이렇게 보내줬습니다. 요만큼 보내줬어요. 직원들이랑 쓰라고. 잘 쓸게. 병원아 잘 쓸게. 약간 존나 느낌 있지요. 너 그거 내 나가는 거 아니야? 그게 누구야? 걔 우리나라 잘하는 애. 우리나라 잘하는 애가 누구야? 그 응계 올림픽에서 나오는 애 있잖아. 아 그거 뭐 스켈레톤 하는 애? 어. 야 너는 주머니 있네. 주머니 있네. 스켈레톤 하는 애 아니야? 걔 윤성빈인가? 아 맞다 윤성. 마스크 딱 쓰고 있어봐. 마스크 딱 쓰고 K구 사지? 어, 나눠졌어. 어. K 예쁘네. 그래픽 카드 없네. 어? 그래픽 카드 없네. 그래픽 카드 없네. 막혀있어. 내장 없네. 역시 라데온. 막혀있네. 나 밤에 약속인데 꼭 기대해.
이렇게 하고 서 있자. 소파트 이렇게 사진 하나 찍자. 지금 시간은 1시 6분입니다. 직원들이 출근하고 약 한 2시간 반, 한 3시간 정도 지났는데요. 요 직원들의 체온을 한번 재볼 거예요. 한 3시간 정도마다 체온을 한 번씩 재가지고 뭔가 좀 이상하면 그냥 집에 보낼 거예요. 강제 퇴근. 우리는 컴퓨터를 하니까 요 적외선 요 센서로다가 잴 거예요, 체온은. 이렇게까지 할 거예요, 진짜? 말하네. 32.5도. 너는 통과. 이수는 통과했습니다. 한숨 쉬어. 너 온도 높아져. 점점 높아져. 33.6도. 너 통과. 이 냉혈한. 얘는 온도가 졸라 낮아. 32.4도. 통과. 나 몇 도야? 34도야. 나 집에 간다? 나 퇴근해야 되지. 정상이야. 너 돼. 너 35도인데? 35도요? 너 35도인데 35.1도, 2도, 3도, 2도, 3도. 너 집에 가. 너 집에 가. 나 집에 가. 너 집에 가. 3시간 있다가 다시 잴게요. 지금 시간은 4시입니다. 다시 한번 체온을 잴게요. 이리 와. 35도 넘으면 퇴근. 오빠 36.1도. 야나 진짜 나 열올라. 나 진짜 나 퇴근한다. 이제 7시가 살짝 넘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퇴근을 해야 될 시간이에요. 마지막으로 체온 체크를 한번 해볼 거예요. 왜냐, 이 새끼들 여기서 아무 이상 없이 나갔는데 밖에서 걸려가지고 산재에 신청할까 봐. 이리 와. 이 친구는 멀쩡하네. 야, 넌 아까부터 내려갔네. 차가운 남자죠. 얘도 멀쩡해. 얘도 내려갔네. 아, 마지막 나 35.5. 나 해봐. 저희는 다 멀쩡합니다. 이제 환복하고 퇴근해. 조금 있다가 직원들 가면 저는 여기다가 이게 딱 그 소독을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취할 것 같아. 오늘은 려도 컴퓨터 방역과 함께한 하루였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도 개인위생 잘 챙기세요. 아시겠어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